지금 동두천, 네, 경기도 동두천, 네, 동두천, 지금 모텔에 왔어요. 네, 지금 어제 파주에서 구독자분들과 네, 재밌게 놀고 난뒤 닮은 오총각 집에 가고 구독자분도 집에 가고 저도 이제 모텔에서 하루 자고 여기 동두천에 네, 여기 지금 촬영차 여기 맛집 그 브이로그를 촬영하러 왔다가 지금 촬영 다 끝내고 나서 지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좀 쉬려고 여기 모텔에 왔습니다. 네, 모텔에 와서 여기서 지금 TV 좀 보고 좀 쉬다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소통이나 좀 할까 싶어서 네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모텔에서 이렇게 지금 방송해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좀 어색한데, 네, 모텔에서 지금, 어색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도 이상하네. 누군가 옆에 뭐 있으면 좀, 뭐 특히 여성분이라도 있으면 좀 좋을 건데, 혼자 있으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무섭네. 아담해, 보니까. 모텔이 크기가 아담해요. 그냥, 딱 조그만, 딱 동네 목욕, 그 동네 모텔인데, 와, 금요일이라고 그래도 비싸게 받네. 네. 이 정도면 지방에는 보통 한 3만 원 하지 않나? 거의 뭐 여관급 아니야? 여관 모텔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지 않나? 네. 오늘 뭐 금요일이라고 6만 원 부르더라고요. 6만 원 부르는데 내가 혼자 잠만 자고 갈 거라고 조금 작은 방을 달라 했더만 네. 여기 지금 5만 원짜리 네. 5만 원짜리 방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모텔도 비싸요. 이게 이 조그만 방이 하룻밤 자는데 5만 원입니다. 예, 요즘 등달아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모텔비도 올랐어요. 예, 모텔비도 올라가지고 뭐 여자친구 애인이 생기더라도 야 모텔에서 자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여자친구 생기면 예, 만약에 여행 갔을 때는 뭐 호텔이나 이런 데좀 좋은 데 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굳이 모텔 이런 데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호텔 이런 데 가는 것보다 그냥 뭐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사실 모텔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데좀 찝찝하기도 하고 성격이 제가 워낙 깔끔해서 찝찝하기도 하고 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 모르고 예전에 막 모텔에서 자다가 악몽 꾼 적이 있어가지고, 가위도 눌리고, 좀 깊은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텔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지방에 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혼자 잠만 잘 건데, 굳이 비싼데 뭐잘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동네 모텔에다 왔어요. 네, 지금 저 TV 좀 보고 짐 정리 좀 하고 네, 이렇게 지금 하려고 맥주 한잔 하고 아이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일찍 좀잠좀푹 자고 하려고 왔습니다. 네, 내일은 네, 지금 탈모 노총각 라이브 방송 지금 시작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블랙데이라고 아까 내가 짜장면 먹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 지금 짜파게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 지금 탈모 노총각 또, 뭐, 어제 뭐, 멤버십,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근데 나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예, 창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고, 구독자도 좀 늘리고, 또 맨날 집에서 혼술 포차만 하다가, 조금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와서 팬분들, 구독자 팬분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 어떻게 구독자가 더 줄어들고 있어, 구독자가. 제가 이게 서울 올라오기 전에 8,174명이었거든요? 8,174명이었는데, 구독자가 8,166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그 수원에서 8,172명까지 늘었다가, 예, 지금 자고 일어났더만 또 8,165명까지 줄었어. 헐,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요. 구독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막한 다섯 명, 막열 명씩 줄어들면,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 탈모 노총각한테도 물어봤지. 네 구독자 줄었냐, 늘었냐니까. 자기도 열명 줄었대. 그래가지고, 지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라더라고.
아, 하여튼 이게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잘 되지도 않고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우리 카미 누나도 이제 떡상도 안 되고 구독자가 지금 정책이라 하더라고. 조회수도 뭐 2, 300밖에 안 나오고. 뭐 스트레스를 하더라고. 그 누구냐, 요번에 이제 같이 노총각 삼총사로 결의를 맺은 그 인형TV의 인형이도, 예,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워낙 돈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재미삼아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뭐 유튜브 뭐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이렇게 계획 잡고 계신 분들은, 예,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니니까, 예, 진짜 전업으로는,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기는 그렇고, 부업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유튜브가 조금 구독자가 한 10만 명 이상 되면 그때 전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만 명 이상이 안 되면 이게 돈이 안 돼요. 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하는 이유가 슈퍼챗 후원해주고, 라이브 방송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지. 예, 이거 라이브 방송 아니면, 예, 후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 이렇게 BJ들 있잖아요. 그 팝콘TV 아프리카 BJ들이 그래서 라이브만 하는 거예요. 이제 별풍선 받고 후원을 받으니까 조회수는 의미가 없어요. 예. 조회수가 한 동영상마다 보통 한 10만 조회 이상 나오고 이래야 뭐 수입이 되는데, 예, 그게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알다시피 유튜브 이런 거 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편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예, 장비도 많이 들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나 홀로 조용히, 아까 여기 동두천 곱창집에 가서, 예, 영상 좀 찍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맥주 두병 마시고 좀 매워가지고, 예, 오늘 지금 캔맥주 한개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 라이브 소통 좀 하고, 아, 내일 이제 스케줄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원래 닮은 노총각이랑, 저기,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 컨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내일 비가 온다네요. 비도 오고, 이 닮은 노총각이, 예, 텐션이 낮아져가지고, 예, 나이트클럽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은 아마 포기해야 될것 같고, 저기 을지로 노가리 포차나, 아니면 남대문 시장 그런 포차에 가가지고 내일 비도 오고 하니까 거기서 막걸리에 파전이나 같이 찍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막걸리에 파전 그런 노가리 이런 거, 예, 낮에 만나가지고 낮술 할 거예요. 낮술, 예, 낮술 해가지고 저녁까지,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일정은 아마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일요일까지 서울에서 조금 컨텐츠 찍고